신데렐라가 타고 갔을 듯한 마차에 잃어버린 한쪽 구두, 게다가 로맨틱한 결혼식 장면까지. 여기저기 조각상들이 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주인장이 조각가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어? 그림을 그리시네? 혹시 화가인가요? 어? 물감을 먹다니?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이게 뭔데 자꾸 먹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같이 보이세요? 잘 모르겠는데. 물감 같이 보이시죠? 네. 근데 이건 초콜릿이에요. 네. 초콜릿 물감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을 그린다는 이 사람. 과연 뭐 하는 분일까요? 전 세상에 다 하나밖에 없는 초콜릿을 만드는 쇼콜라티에입니다. 쇼콜라티에. 초콜릿 공예가 혹은 장인이라 불리는 그들. 디저트용 수제 초콜릿에서 기상천외한 조각품 초콜릿 유화까지 변신에 또 변신. 초콜릿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이들이죠. 쇼콜라티에가 하는 일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판매용 수제 초콜릿 만드는 일. 몸에 좋은 우리 국산 콩, 그 다음에 국산 검정 깨를 섞은, 그래서 한국의 다식처럼 한국에서 어떤 가루와 꿀 같은 거를 섞어서 이제 다식으로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다식처럼 이제 보이게 나올 거예요, 디자인이. 바로 먹어버리게 될 판매용 수제 초콜릿 하나에도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자는 게 쇼콜라티에들의 욕심. 김성민 씨는 한국의 다도 음식을 접목시킨 한국형 초콜릿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초콜릿은 외국 제품이지만 한국적인 먹고 맛을 통해 우리 문화로 재창조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먹었던 음식들, 이런 것을 초콜릿에 접목시킬 때 정말 이제 한국 초콜릿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세계에 알렸을 때 또 세계인들이 즐겨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판매용 수제 초콜릿 제작 외에도 쇼콜라티에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감각을 한껏 살려 독창적인 공예 작품을 만들고 전시회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그 패션 디자이너들이 판매하는 옷 외에도 패션쇼를 해서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하듯이 쇼콜라티에도 먹는 초콜릿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런 초콜릿 작품들을 통해서 본인의 창작 활동을 조금 영역을 넓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 공방에서 도제 교육을 통해 쇼콜라티에로 입문한 제자들이 모여 서로의 작품에 품평회를 갖는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쇼콜라티에는 개인적으로 초콜릿 공방을 운영한다던가 자신의 초콜릿 제품만을 판매하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초콜릿 연구원 그 담당 분야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초콜릿 디자인의 부분도 디자인해내는 그런 그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고, 또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 또 외국에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이제 외국의 초콜릿 기업들의 기업 마케팅이라든가 매니저를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맛있는 초콜릿을 만드는 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쇼콜라티에는 어떻게 될까? 아직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자격증도 없어서 경력 있는 쇼콜라티에의 공방에서 도제식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초콜릿 기초 이론부터 고유의 작품까지 배울 수 있답니다. 먹는 재미도 좋지만 이런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만든 작품을 보는 재미도 더 느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우선 지금은 더 배울 생각이고요. 이제 더 공부하고 나중에는 저도 이제 멋진 쇼콜라티에가 되는 게 꿈이죠. 쇼콜라티에는 맛과 맛을 동시에 내야 하는 사람이기에 무엇보다 미술적 감각은 필수. 김성민 씨 역시 미술과 관련된 공부를 별도로 하여 디자인 감각을 키운다고 합니다. 보고 느끼고, 또 이 사람들은 물감으로 또는 뭐 아크릴로 그림을 그렸지만 저희는 초콜릿을 하기 때문에 초콜릿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먹을 때는 시원하게 오픈돼서 가볍게 오픈. 쇼콜라티에는 초콜릿을 통해 자기만의 작품을 만드는 일이다. 남이 시도하지 않은 재료의 배합, 디자인의 시도.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선구자들, 쇼콜라티에. 그렇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쇼콜라티에가 되려면 디자인적인 센스가 필요해. 디자인적인 센스도 필요하지만 남보다 예민한 미각도 필요해.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야.
쇼콜라티에 아직은 낯선 이름. 하지만 퍽퍽한 세상엔 헨젤과 그레텔처럼 달콤함에 빠져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법. 그대들도 평생을 초콜릿과 함께하는 달콤한 꿈에 한번 빠져보실라우.